유니폼 셀 코스트 설치 알고리즘을 간단히 전에 이미 했습니다만은 다시 간단히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있다면은 이번에는 그 비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각 단계까지 넘어갈 때 비용 3, 9,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S는 당연히 제로죠. 처음이고 D로 가면 3, E로 가면 9, P로 가면 1이라고 하면 먼저 P로 갑니다. 제일 싸니까. P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니까 P에서 다음 단계가 15가 되어서 누적된 값이 16이 되죠. 그럼 16은 9나 3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3부터 갑니다. 싼 데가. 3에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 4, 11, 5가 있죠. 그죠? 4로 넘어갔습니다. 4에서 넘어가서 합하니까 누적된 비용이 4니까 다음 단계로 당연히 넘어가죠. 또 A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비용이 6이니까 굉장히 싸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로는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4에서 그 다음으로 싼 데를 찾아보니까 E가 싸죠. E로 갔다가 지금 이 숫자들은 다 누적 비용입니다. Cumulative Cost라고 나와 있죠. 그죠? 5회로 갔다가 다음 단계 7로 가고 다음 단계 봐도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는 지금 9고 여기는 11이니까 16이니까 7에서 다음 단계 8로 넘어갑니다. 8로 넘어가서 다시 또 8보다 더 저렴한 데가 없죠. 여전히 9고 16이잖아요. 다음 단계 10으로 해서 목적지에 오는 것이 유니폼 코스트 설치 알고리즘이죠. 우리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루트, 패스 저장을 하고 있는 프린지들의 메모리 내에 저장 공간을 따지면은 이때는 B의 브레스 콜스트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브레스 콜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다 오잖아요. B의 M성이 되죠. 그런데 물론 Depth First Search 같은 경우는 B 곱하기 M이었고 Depth First보다는 비싸지만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Depth First보다는 비싸게 친다고 하지만은 그거 뭐예요? 비싸게 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값이 Depth B 곱하기 M보다 작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Breath First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코스트, 그리고 저렴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유니폼 코스트 설치의 장점이죠. 컴플리트하냐? 당연히 컴플리트하죠. 그죠? 반드시 이 방식으로 쓰게 되면 목적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팀을 하냐? 또한 앞팀을 하죠. 가장 최소 비용으로서 목적지에 돌아가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은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